교수님 또 책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2025년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금리인하의 추세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뭐 강하게는 아니더라도 스물스물 계속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금리인하와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부동산이 이자율에 민감한가? 민감하죠. 그 말만 말하면은 부동산 또 가격에 민감한가? 민감하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될것 같아요. 가격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될 것인가? 이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규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다른 요소들도 있는 거군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수요 공급만 보면은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새 집은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뭐 인가 건수 같은 것들이 적고, 그리고 착공하고 짓고하는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집에 대한 어떤 욕구 같은 경우는 당분간 충족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 했었을 때는 분명히 그새 집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급진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쪽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신경 쓰는 거잖아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은 있는데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돈이 정말 저렇게 내가 이제 대출할 여력이 생겨 가지고 그거를 갚고도 할 만큼. 근데 옛날에는 금리가 더 낮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격 상승률이 얼마만큼 있을까?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게 지금은 집을 두 채를 사 가지고 했을 때 유인이 옛날만큼 크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옛날에는 집을 두 채를 샀었어도 이제 지금은 종부세는 문제는 완화됐기 때문에 이주택자인 경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 유인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하나 세 주거나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뭐 월세를 받아도 되죠. 근데 월세 수입 그런 걸 감안하면은 그 옛날에 종부세가 진짜 징벌적이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집을 두 번째 걸 사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비용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주택자가 자기가 이제 급지를 올려서 이사 가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것은 수도권에 그러니까 서울하고 일부 인기 있는 수도권에 해당하는 문제지 전국적인 문제는 전혀 아닌 거고 분명히 수요의 파이는 옛날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간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고점을 뚫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일곱지. 전고점은 못 뚫었고, 그런데 그 거래량이 많은 곳, 이겁지. 삼겁지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곳. 이게 서울에서도 나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확실히 급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국평 60억에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돈 있는 분들이 한두 채 사는 거 가지고 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게 제 경제학에서 항상 보면은 이 기업이 많은 수익을 낸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살 돈이 없으면은 오르나요? 별로 안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어째 보면은 그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 60억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그냥 한게산 거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집을 살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진 거는 사실인 거고,
그기에 따라서 그 이자가 얼마만큼 내려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서울 부동산은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당분간은. 예. 그 빈익빈 부익부 이 양극화 현상이 네. 옛날보다도 더 강해지고 네. 그 차이도 갭도 커지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젊은 사람들 물어봐요. 지금 한 이 아까 1겁지 2겁지 했잖아요. 2겁지의 큰 평수하고 작은 평수하고 차이가 가격이 안 나요. 별로. 근데 지금 핵가족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돈 있는 젊은이들은 상업지 가는데 큰 평수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물론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큰 평수 가겠죠. 근데 요즘 짓는 아파트는 대부분이 20평대 30평대잖아요. 30평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40평 50평은 별로 없거든요.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는 가격이 높지만 옛날에 지었는 아파트들 중에서 그 40평 50평 아파트들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주변 지역에 그 아주 그 핵심 지역이 아닌 곳에 뭐 압구정동이나 뭐 이런 데는 뭐 여전히 뭐 그 평당가를 그 큰 평수도 다 누리지만 뭐 조금 벗어나서 옛날에 그래도 한때 잘 나갔다 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한때 옛날에 뭐 그 올림픽 시리즈 아파트들이 많이 잘 나갔잖아요. 거기에 큰 평수들 가격을 보면은 지금 상급지라고 흔히 얘기되는 고평 아파트를 가격하고 차이가 없거나 뭐 더 작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을까요? 지금은 벌어진 거죠. 그렇죠. 아... 그전에는 훨씬 싼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가 잠실이 있기 전에는 시가총액 상위 1위였습니다. 왜냐하면 4,400세대였기 때문에 그게 68평짜리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 거였죠. 당시로는.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개포동에 30평대 아파트? 그럼 반포에 30평한테는 훨씬 비싼 거고요. 개포동 30평한테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주식처럼 이렇게 어떤 그 어디에 사느냐, 그 신축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너무 다르고. 그러면 좀 핵심지가 1급지가 더 좁혀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좁혀지고 그 안에서도 더 나 여기 살아. 왜냐하면 지위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여기를 반포나 뭐 이런 데를 압구정이나 이런 걸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압구정은 재건축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뭐 그거 기대감으로 하지만은 반포라는 데는 지금 요즘 같은 아파트는 또 보면은 뭐 대단지 커뮤니티를 호텔의 원급이잖아요. 나 이런 데 살고 싶어. 그리고 집은 안 커도 돼. 나는 이런 지역이 좋아. 나 어디 산다? 사람들이 말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송파구 같으면은 난 잠실 산다면 난 잠실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송파구 사는 사람 근데 잠실이 아닌 경우에는 난 송파구 살아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부분인 거고 사실 자본주의에서 뭐 그런 것들을 서열을 가리고 이러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참 급지라는 부분들이 평수보다는 급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젊은 사람들에 있는 거고 거기 20평대가 진짜 다른데 60평보다 더 가격이 비쌀 수도 있죠. 과거에는 지위제, 사치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나요? 과거에는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뭐 이런 사례를 들면 그런데 저 형이 대구 살거든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옛날에? 들으면요 깜짝 놀라. 그렇게도 많은 비싼 가격에 샀니? 근데 지금 가격이 내가 뭐 서울에 어디 뭐 샀는 거에 비하면 너무 가격이 싼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서울하고 지방하고 가격 차가 거의 없었어요. 중심지에서는 더 비싼 데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서울도 저 얼마 전에 저희도 어떤 상가에 분당에 어떤 상가에 있어가지고 상가 그게 가격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세상에 보니까 그때는 샀을 땐 비쌌는데 지금은 이 개포동이나 이런 데 신축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싸더라고요. 아파트 하나보다도. 그거 보면은
이게 주식 사가지고도 너무 변동이 심한 것처럼 진짜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돈이 가치가 예를 들어서 IMF 이전에 6억 주고 샀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 20억이다. 근데 2012년에 집값 많이 내렸을 때잖아. 2012년, 2013년.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 사가지고 당첨대가 있는 사람들은 30평대 다 30억대잖아요. 이게 결국은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점점 커지고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 미국을 봐도 그런 거예요. 미국의 맨해튼의 투베드룸 아파트가 2000년대 초반에 또 4,500불 했어요.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그럼 지금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비쌌고 지금은 더 비싸고. 더 비싸죠. 지금은 이제 그 가격으로는 워싱턴 DC에 건처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데나 이제 뭐 아파트가 아니라 뭐 이런 거 그 집이라도 이런 거 한 5천 갈 건데 이미 맨해튼에는 2000년대 초반에 그랬단 말이잖아요. 아파트도. 10이면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파트보다 집이 더 비싸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들이 이제 닮아가는 거죠. 있는 사람 더 있어지고 이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게 자본주의의 어떤 숙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책에서 그걸 하나의 그 목차 그 소제목으로 다뤄주셨잖아요. 네. 세계 인기 지역의 집값을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거품이라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너무 비싸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서스테이너블 한가 누군가가. 근데 사실 그거에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안 팔면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이 가격에 있을 거야. 사실은 한 30억 했는데 누군가가 45억짜리 하나 더 사고 60억 사고 뭐 이런데 이제 물론 한강뷰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격이 높은 가격에 있는 거고 뭐 그전에는 가격이 그런 아파트가 없었잖아요. 뭐 저번에 아리팍이라고 그랬나요? 아리팍이 이제 있을 때도 처음에는 뭐야 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당첨돼서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미분양도 났다고. 미분양 그러잖아요. 났어요. 그리고 반포사이 그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때였기 때문에 미분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항상 놀래요. 아니 이게 15억이 됐단 말이야? 아니 이게 뭐 20억이 됐단 말이야. 이게 야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지대잖아 하나에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지대 얘기잖아요. 이거는 다시 만들 수 있는 곳이 없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왜 손흥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경제적 지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몸값이 그냥 천정부지. 그 손흥민이나 뭐 김민재나 뭐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이 70년대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스타가 안 됐잖아요. 그때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트로이카 배우들 그 사람들이 그 연봉 소득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별로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병헌 씨 정말 넘사벽인 사람들 뭐 이정재 이런 사람들 몸값이 그때 그게 사람이 시대를 잘 만나야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그때는 뭐야 걔도 앉다 본다는 게가 개포동이었는데 근데 걔도 요새 포르쉐에 본다는 게 개포동으로 바뀌었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결국은 뭔가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때는 차이가 없었는데 그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차이가 없었는데 강남하고 강북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 강남에서도 어느 구에 사느냐 또 어느 구에서 어디에 사느냐 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 부분은 트렌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게 막 뭐 강 하나 사이 두고 뭐 건물 블록 하나 사이 두고 집값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냐. 그렇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약간 뭐 공급과 수요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뭐 승자 독식 사회의 현상 그런 것들도 비춰 여기서 하는데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근데 그 트렌드가 우리보다도 젊은 애들이 더 심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아파트들도 한번 고금리가 파고 위기가 오면은 탁 떨어집니다.
근데 또 회복력이 또 좋은 거죠. 바로 전고점. 바로 전고점이 돌파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떨어지죠. 아, 그러면서 저게 그 봐, 그 떨어진다니까. 내가 떨어진다고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회복력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을 보더라도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크게 크게 보면 안 되고. 네. 정말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결국 뭔가 하면 자기가 거기 가서 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인컴 플로우가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실. 대출받아서 사는 거니까. 인컴이 계속 들어와야 가지고, 왜냐면 그 세금도 더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관리비 같은 것도 더 높을 거고. 뭐 이런데 돈은 없는데 그걸 산다고 한 덥석 사가지고 그러면 사놔놓고 다른 데 가서 살면은 모르겠는데. 근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주식이 접근하기는 더 쉽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에 가서 사람들이 돈을 거의 다 잃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보면은 부동산은 또 불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울의 특히 이제 핵심지 같은 경우는 폭락하기는 쉽지 않다.